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입니다.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1월 이후에 17번 지진이 발생을 했고,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총 17번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15일 동안이요. 작년 5월 이후로는 66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1월 1일 15다쿠 4.9, 1월 2일 지바현 4.7, 1월 3일 오키나와 5.0, 5.1 두 번, 홋카이도 4.1, 1월 6일 이즈도 4.9, 1월 7일 이와테현 4.9, 1월 8일 미에현 4.0, 1월 9일 아오모리현 무츠시 4.9, 1월 9일 새벽 4시 49분 35초 일본 혼슈 4.3, 1월 9일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4.6, 1월 10일 후쿠시마 나미의 지진규모 4.5, 1월 11일 일본 남부 동중국해 미야코지마 히라라 지진규모 4.9, 1월 11일 오후 1시 50분 35초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지진규모 4.4, 1월 12일 홋카이도 요이치에서 5.9, 1월 12일 오후 12시 56분 03초 일본 혼슈 도치키현 오야마에서 지진 4.1, 전원의 깊이는 306.6km 됐습니다. 그 다음 1월 14일 일본 혼슈 도치키현 또 한 번, 그러니까 12일날 오후 12시 56분 03초에 혼슈 도치키현 오야마에서 지진규모 4.1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틀 뒤에 1월 14일 혼슈 도치키현 오야마의 남서쪽에서 158km에서 지진규모 4.1, 전원의 깊이는 289.3이었습니다. 3km였고, 1월 15일, 오늘 1월 15일 일본 남부 동중국해 미야코지마 히라라 근처에서 지진규모 4.7, 전원의 깊이는 119.6km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야마하고 미야코지마 히라라에서 두 번씩 발생한 겁니다. 미야코지마는 1월 11일이었고요. 4.9였으며 오늘은 4.7이었습니다. 지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계속해서 혼슈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월부터 5월까지의 5.0 이상의 지진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여기 전 세계예요. 혼슈였습니다. 나머지 일본, 저기 중국, 칠레 뭐 몇 번이 나머지는 다 혼슈였고요. 그래서 일본이 현재 가장 위험한 지진 위험한 국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의 지질학자들이 다 2021년 일본의 대지진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센다이 혼슈 지진이 계속 근처에서 나는 게 좀 미에현이라든지 8일, 다음에 아오모리현, 다음에 좀 미야기현, 1월 9일 미야기현 여기도 참 4.6이요. 이것도 좀 컸고요. 그 다음에 1월 10일 후쿠시마, 여긴 바로 후쿠시마 남해에서 또 지난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기업들 중에서 이 센다이에 있는 회사입니다. 센다이 일본 대지진. 아직도 저기 많은 일본 분들이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방사능 때문에, 또 지진에 대한 위험 때문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워낙 컸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의 그 아이리스 오야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센다이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센다이 지진이란 그 생활용품 가전회사, 뭐 저기 그 마스크도 제조하고 뭐 이런 회사인데요. 중국 다렌하고 그다음에 그 수저우에 있는 그 집중되어 있는 그 생산 공정을 일본 그 미야기현으로 이전해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렌하고 수저우 있던 거를 다시 그 일본 미야기현으로 이제 복구를 한 거죠.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리쇼어링 그럽니다. 리쇼어링.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이걸 리쇼어링이라는 전문 용어로 그렇게 쓰는데, 굉장히 좀 용기 있는 솔직히 행동이죠. 이게 센다이라면은 정말 미야기현 센다이시라면 사실 그 언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것이고 방사능 문제도 있고 그런 데 불구하고, 네. 이 그 아이리스 오야마라는 주식회사가 71년도에 설립이 됐고, 한국 인천에도 그 아이리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좀 이런 회사들도 있고 참 나름대로 참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그런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그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어떤 모범을 보이는 뭐 그런 행동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진이 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진이 났고요. 그래서 우선 오늘 지진이 난 곳을 보면은 그 1월 11일 미야코지마 히라라, 그 다음에 어제는 도치키현 오야마, 네 이렇게 도치키현 오야마 같은 곳은요, 오야마 지금 지진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원래 이 도치키현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그 시모츠케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1871년에 시모츠케쿤이 북쪽이 우즈노미야현이 됐고 남쪽이 도치키현이 됐고요. 1873년에 두 개의 현이 합쳐져 가지고 도치키현이 된 겁니다. 이 지진이 두 번이나 일어난 이 도치키현 오야마 같은 경우는 이 오야마가 굉장히 역사적인 지역이에요. 여기가 일본에서 보면은 그 1600년 7월에 이 도치키현 오야마 지진이 두 번 난 여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은 회의를 여기서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3대손인 도쿠가 이메미츠의 그 묘가 위패하고 이게 도치키현 니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 분들은 이 니코를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논하지 말라 하면서 굉장히 좀 니코가 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럽니다. 간단하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여기 그 도치키현 오야마에서 지진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이 오야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간략히 보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그는 이제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기다릴 때를 기다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 쇼군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울지 않는 새는 울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새는 죽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극적으로 다른 거죠.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전국 통일 하는 시기에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우리가 잘 알듯이 전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도요토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전국을 통일했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국 시대에 미카와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점자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다가 그 오다 노부나가를 그 자극하지 않으면서 세력을 확장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은 이후에 사후에 그 세력하고 그 세키카 하라라 그 평야 전투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에도 막부는 1863년도부터 26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 참 이런 역사적인 곳에서 지진이 두 번이나 났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지금 현재 일본이 굉장히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17번이 났습니다. 1월부터 15일까지 1일부터 17번이 났고요. 작년 5월부터는 66번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지금 지진 상태를 상황을 좀 보면요. 아, 또 저기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인도네시아 굉장히 위험한 계속 나고 있어요. 푸에르토리코 역시 여기도 역시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환태평양 조상대 부리고리죠. 푸에르토리코는 계속 미소지진, 금미소지진. 푸에르토리코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여기 계시는 푸에르토리코에 계시는 교민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알래스카에서도 또 지진이 3.6 좀 크네. 여기도 알래스카도 교민분들 상당히 조심,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몽골에서 여전히 지진이 난 6.8, 러시아 몽골 국경 지점에서 며칠 전에 6.8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서 또 났네, 여기가. 여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열몇 번 이상 났네. 한 15번 난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며칠 사이로. 푸에르토리코 또 났고요. 오늘, 몇 번이야. 두 번이네, 벌써. 아, 여기 미국도 좀, 캘리포니아 쪽. 네, 미국이 알래스카하고 하와이도 요즘 계속 나네요. 하와이도 요즘 계속 해가지고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역도 나고. 그리고 오늘
오늘 새벽 3시 28분 18초에 인도네시아의 마무주라는 곳에서 6.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아, 6.2면은 강진이, 뭐 강진이라고 봐야 됩니다. 6.2의 강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좀 그 메라피 화산도 얼마 전에 그 메라피 화산도 폭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2의 강진 또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오늘 벌써 오늘만 몇 번 발생했는데 6.2면 큰 겁니다. 그러고 아, 또 있었네요. 또 새벽 1시 50분에 인도네시아 싱길에서 또 4.6의 지진이 있었고요. 아,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좀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히라라 일본 4.7 아 여기 이사라 카운트를 했죠 제가 아까 히라라 북서쪽 4.7 히라라 북서쪽 4.7 아 히라라 북서쪽 4.7 아 예, 카운트 했죠 굉장히 와 아, 그리고 다음에 피지도 요즘에 좀 나와 4.6 피지도 좀 그렇고 여기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푸에르토리코 또 어저께 또 났네요 푸에르토리코 상당히 위험합니다 러시아는 요즘에 최근에 아틀라스오보에서 러시아의 아틀라스오보를 보면 여기가 그 몽골과 연관된 그 지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틀라스오보가 지진이 났는데요 아 위치가 죄송 잠시만요 어느 정도 이것도 연관이 좀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지진이 상당히 그 저희가 좀 많은 걱정을 좀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좀 뭐 발칸반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만도 계속해서 지금 미국도 계속 지진 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또 드렸지 이란의 부쉐르 핵발전소 물론 시간이 지금 그건 되는 얘기지만 4.5 어쨌든 이란도 지금 부쉐르 핵발전소 쪽에서 좀 거기도 좀 계속 지켜봐야 돼 거기도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쪽 부쉐르 쪽에 그 핵발전소 쪽에 그쪽을 더 봐야 돼 그 다음에 이란은 인도네시아 말씀드렸듯이 1월 8일 날 그 메라피 화산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마트라 대지진 그 위험한데 계속 요즘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지진이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고 뉴질랜드도 또 1월 8일 날 6.3의 지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참 중국도 조심해야 돼. 1월 8일 어쨌든 중국도 저기 중국 1월 8일 날 그 신장에서 지진이 두 번이 났으니까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나마 중국은 조금 그래도 중국도 조심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계속해서 요즘에 또 여기 전 세계 기상 이유가 막 사우디아라비아 뭐 우박 뭐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박 거기 그 우박 강풍 난 거는 뭐 저기 몇 년 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터키라든지 지금 뭐 볼리비아에도 그렇고 우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가 굉장히 좀 특이한 자연재해들이 계속 발생하다 미국의 그 워싱턴 바로 옆에 워싱턴과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버지니아에서 그 저기 뭐죠 그 저기 그 소행성이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그 27일이었죠 지난달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27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거기서 미국의 그 버지니아에서 그 워싱턴 옆에서 그 지진이 된다. 저기 뭐야, 그, 소형성이, 버지니아 예전에도, 전에도 그때 그 소형성이 떨어졌던 곳이에요. 그러시고, 그러니까 워싱턴하고, 그 워싱턴 DC하고, 워싱턴하고 버지니아 쪽은, 미국은 좀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쪽 지역이 좀, 가능성 거기 좀 위험한 곳이고요. 왜냐면, 어쨌든 간 지진이 전조현상이니까, 그런 위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요. 중국을 봐도 칭하이성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하고 저기 몽골 이쪽에 그 1월 12일 날 몽골 러시아 국경에서 6.8의 강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월 차례 계속 오늘도 강진이 있는 상태인데, 알류산 열도가 지금 뭔가 굉장히 좀 움직이는 그러한 충격이 간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몽골 쪽은. 이 알류산 열도를 좀 대지진을 좀 유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그 카반스크 쪽에 계속 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 9일에
12월 9일 날 5월 5.5에 러시아 카반스크 지진이 있었죠. 러시아 카반스크 쪽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반스크 저 시베리아 이쪽. 그다음에 그 저기 어디야? 아, 저기 어디죠? 바이칼호수 쪽에. 바이칼호수 이쪽도 굉장히 조심하고 가라. 바이칼, 카반스크, 시베리아, 러시아 에소, 그다음에 국경 쪽 이쪽 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